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낮잠이나 코리아 잘했지. 마스터 리그 비조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신라멘님, 이거, 원래 한 분이 오기로 하셨는데 안 오셔가지고, 대기에 있던 D클랜의 유비님 들어오셨고요. 김춘덕님, 또또엉아님, 채원님, 컴퓨터님, DJ 쏭님, 그리고 D클랜의 쪼코님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민님이라고 했잖아. 유민. 유민님 잡지 말아야겠다. 발음하기 힘들어. 정찰 가지 말아야겠다. 아, 그리고 미션이 있는데요. 미션, 일단, B조 우승자 예측. 하, 누구 하지? B조 우승자. 아, 누구 걸까? 혹시 2라운드에 2성 찍은 사람 있나요? 하, 2라운드 2성 찍은 사람 있었으면은 그 사람 하려고 했는데 없네. 누구 할까? 아. 누가 좋을까? 귀찮게 굴지 마. 잠비스 마크 11. 치킨의 황제 컴퓨터죠? 오케이. 컴퓨터님으로 간다. 확인. 컴퓨터님으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라운드 2성 찍은 사람 없고요. DJ 송님 소총수 페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을 보자면 저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육동굴 팀이 내 팀이나 있었거든요? 이번 판은 또 어떻게 될지? 저번 판 경기를 보고, 와, 육동굴 하면 안 되겠다. 육동굴 한 사람 중에 진출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산나님, 한 분인데, 육동굴은 사실 그렇게 좋은 시너지가 아닐지도 몰라. 약간 요런 생각을 하고, 다른 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쪼코님이 해골사냥꾼 2성 찍어가면서 치고 나갑니다. 초반에 2성 달달하죠? 우리 귀여운 호저 강하거든요? DJ 쏭님도 언순이 2성이 있었지만 해골사냥꾼을 뚫지 못하고 아! 마지막에 하나 더 뽑아서 한대더 때렸어요. 이러면은 언순이도 있겠다. 헌터 김을 하나만 나와준다면 스타트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는 조금 아쉬울지도 몰라요. 심연의 소우자랑 전쟁이신을 사서 레벨업을 하고 3전사를 올리는 판단 나쁘지 않고요. 당장 올릴 게 없기 때문에 뭐 빈자리에 뭐 도끼를 넣어도 좋고 원숭이 넣어도 좋고 솔직히 둘다안 좋은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원숭이가 낫다 요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혼자 가면 1등 덱인데 혼자 갈 리가 없잖아요. 요즘에 다 너도나도 오크 잡고 시작하는데, 동굴 잡고 시작하는데. 넌내 사람이니. 앞으로 지금 내가 지킬게. 쪼코님이랑, 오, 뭐야. 페어 좋아요. 또또엉아님은 이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력 100%로 연승 중입니다. 뭐, 두 번밖에 안 써봤지만. 혹시 오픈하는 분 있나요? 아, 유빈님, 유인님. 오픈 중이시고. 채원님도 피드가 상당히 약해요. 지금 또또엉아님은 상대적으로 약한 채원님 만나가지고 연승 이어나갑니다. 그럼 쪼코님은 쪼코님도 컴퓨터님 만나서 연승 중? 컴퓨터님은 오픈은 아니지만 지금 사재를 하나 올려놨어요. 넵피드가 그렇게 세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마이 와중에 쪼코님 언순이 2성까지
지금 헌터 안 나오는 거 조금 아쉽죠? 우와! 야, 여기서 잠깐만. 6레벨을 찍는 판단? 언데드 추가했어요? 맞나요? 맞나요, 이거? 레벨업을 안 해도 다 이기지 않았을까? 지금 필드 상황을 보면, 아, DJ송님이 굉장히 강하네요. DJ송님이 3헌터에다가 드워프 저격수 2성까지 폭풍망치도 들고 있고,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와, 이거 만약에 진짜 다음 라운드에 검객 하나 붙어준다면 지금 쪼코님 입장에서는 와 이거 지금 언데드 말고 헌터 하나 받고 싶은데 헌터 안 나오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만약에 이게 고스트 로리로 바뀌고 이게 뭐 바순이나 별순이가 나와가지고 헌터 시너지가 된다면 완전 트럭이죠. 뭐 용마도 좋고요. 와, 연승 이어나갑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춘덕님은 뭘 하고 계신지. 쪼코님 만나서 세게 한 대 맞았는데 무난하게 3기계 3고블린 올려놓고 기도 메타. 어? 기계 심장 한번 돌린 거겠죠? 이게 내가 암살자를 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R을 소라기한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지금 날그가 안 나오는 게 약간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날그가 나온다면 그냥 여기다가 R 받고 체력 관리하는 것도 꽤나 괜찮거든요. 아, 컴퓨터님도 굉장히 약한데 약자끼리 붙었어요? 과연 누가 연패가 끊길 것인가.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좀 가뿐싸요? 이기면 안 돼? 와, 이게 컴퓨터님이 여기서 연패가 끊기면서 춘덕님은 연패 이어나갑니다. 오, 소라기 2성 붙었고요. 오! 뭐냐고! 땜창 2성까지? 기분 좋아요? 이러면 크립 무조건 잡고. 유비님 어떤데? 이거 크립 잡을 수 있나요? 3헌터긴 한데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그리고 와, 신대 각을 본다고? 괜찮습니까? 요즘에 신대 좋나요? 괜찮나요? 4주술한테 싸먹히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크림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어, 일단 점단 해고 사냥꾼 좋아. 우리 귀여운 호저 몸빵 괜찮거든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뽑으면 어떤데? 어, 좋아요. 몸빵 잘하고 있어? 와, 이걸 잡아내네. 이게 해골 사냥꾼이다. 이게 쿨이 짧기 때문에, 와, 신시너지 받아갖고, 5초에, 5초. 이거다. 이거야. 야, 가뿐하게 그냥 크립 잡아내면서, 씁니다. 김상준님 절대 못 잡는다고 채팅 치셨는데, 어? 저걸 잡네? 솔직히 저도 못 잡을 줄 알았어요. 어, 채원님은 메이지 빌더 달달하죠? 장모 나왔으면 이거 뭐 메이지 해야지. 3메이지에다가 이정령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동굴 가져가면서 근접김을 쓴 사람들이 많은데 장모에 펄스 들어있으면은 체력관리도 나쁘지 않게 돼요. 영파도 2성이고. 아, 요거 마무리 못 찍은 거 좀 아쉽고. 누가 R 올렸나요? 아!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춘덕님은 레벨업을 안 한 거 치고 돈이 너무 없다. 유미님은 돈이 많아요. 어, 춘덕님 레벨업 했어요, 갑자기? 어, 내가 굳이 연패를 타야 돼? 약간 요런 느낌? 내가 지금 소라게 2성에다가 땜쟁이까지 2성인데 내가 연패 타야 돼? 나보다 약한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응, 연패 탔어야 됐어. 진 것 같죠? 이기나요? 아! 연패나 탈걸. 금제가 강하긴 해.
이게 4동굴 받은 필드가 1성이 많더라도 체력이 350씩 펌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쪼코님은 한번 지셨네? 언제 지셨지? 쪼코님 언제 졌는데? 아 DJ 쏭님한테 졌네요. 연승이 끊긴 상황이고 DJ 쏭님은 7레벨까지 달렸어요. 역시 헌터다. 초반에 이 해골사냥꾼이 나오면서 육사냥꾼이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나오거든요. 이 육사냥꾼 기반으로 그냥 아주 와 굉장히 강력합니다. 미래에 이제 어떤 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헌터 여기 있는 거 다 팔 수도 있어요. 지금 동굴을 가지고 가는 거 보니까 아마 동굴로 약간 덱 전환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연패 타시는 분들은 슬슬 덱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 이게 솔직히 이전 패치 버전만 해도 이 정도면 오 신덱 나쁘지 않네 괜찮네 할 텐데 몰라요.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그냥 순식간에 뭐 현명한 예언자 2성으로 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4주술 맞으면 그리고 님들 점단 메커니즘이 바뀌었어요. 어저께 생방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암살자 기물도 예전에는 점단을 주면 그냥 안쪽으로 뛰어들어가서 스킬을 썼는데 이제는 암살자들이 점단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뛰었다가 점단이 발동돼서 본진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서 스킬을 쓰거든요. 오 나무 2성까지 오 크립은 그냥 무난하게 잡으시겠네요. 6, 7? 레벨업 했는데 기물 안 올리고 있죠? 6, 7? 어차피 크립 나오느라 상관없는데 좋아요. 보시면 뛰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야.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점프했다가 점단으로 다시 돌아오기 요런 느낌. 그러니까 요거 메커니즘이 좀 바뀌었으니까 시청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4동굴을 좀 빨리 맞춘 덱들이 상위권에 있는 편이고요. 그 밑으로는 뭐 좀 2성이 잘 붙은 사람들, 장모 뽑은 사람들 뭐 요런 분들이 체력관리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컴퓨터님 잠깐만 가시포 시점 뭔데? 본인 방금 설레임 충덱 보여주나? 아 잠깐만 이거 크립 잡을 수 있나요? 잠깐 암살자 시너지로 넣은 건가? 조살자 하실 건데 잠깐 그냥 암살자 시너지로 넣은 건가? 아 설마 충덱 보여주나요? 모두가 바라는 그대. 하지만 악마 도충이 거들떠도 안 보고 있죠? 조살자 하실 거라고 합니다. 사나요 혹시? 안 사나요? 이거 7레벨 올인 조살자 느낌 나는데 세일은? 이거 사야죠? 조살자 할 거면? 나이그가 없는 게 아쉽네요. 하지만 행운 목걸이가 하나 있기 때문에 20라운드 템에서 나이그 만들 수 있겠죠. 나무는 전설이다. 세이렌. 아, 세이렌 사신 거 보니까 조살자 하실 것 같아요. 무난한 조살자 예상이 갑니다. 이거는 약간 7레벨에 올인을 해서 소라기 3성을 먼저 찍고 빌드업을 짜겠다. 약간 요런 느낌? 별빛이 봐주니까지 구매하시겠죠? 50원 깨나요? 50원은 안 깨나? 안 깨는 모습. 메이지가 좀 있기 때문에 메이지가 지금 두 팀 정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해양을 맞추고 빌드업 하는 모습입니다. 상대는 쪼코님 동굴 헌터죠? 동굴 헌터
굳이 급할 거 없다. 체력도 아직 널널하고 필드도 약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호저 소리 사운드 좀 줄여야겠는데 이거? 아 춘덕님 체력이 잠깐만요. 아! 뭐야 갑자기 암살자? 아 갑자기가 아니죠? 원래 소라게 이성이었죠? 원래 소라게 이성이었어요? 아 갑자기 아니에요? 그니까 아까 소라게 이성이랑 땜장이 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연스러운 충덱 빌더 지금 2충이에요 2충? 그래서 뭐 나오는데 뭐 나오는데 사막의 군주 2성? 나쁘진 않지만 상대는 세계 최강자 자연의 수호자 3성. 아 이거 춘덕님 잠깐만요 체력이 너무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야 나 다음 라운드에 리롤 할 거야. 다음 라운드 크립인데 근데 이거 15딜 한 방에 까질 수도 있거든요. 어 소라게 둠까지 파멸자? 아 이거 고블린이 맞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혹시? 아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아 이거 춘덕님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그래도 지금 신나매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일단 살았어. 신나매님 지금 연패에 불 들어와있고 돈 킵하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약하거든요. 여기도 메이지? 와 뭐야 이거 악마독충이 삼성 어디서 나온거야? 주술사 아마 나무가 주술사 키라고 변이한 것 같죠? 주술 당해가지고 변이 된 것 같습니다. 상위권을 좀 보자면 뭐 쪼코님은 무난하게 6동굴 4주술 각을 보고 계시고 채원님 연승에 불이 들어왔는데 메이지 좋죠? 어 나쁘지 않습니다. 우레 정령도 페어고 DJ송님은 헌터 계속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동굴로 체제 전환 하시려는 것 같고요. 뭐 둠 들고 있으니까 갑자기 둠이 좀 잘 나온다면 부전사도 바라볼 수 있겠죠. 또또엉아님이 돈이 좀 많이 없긴 한데 아 이거 애매해. 당장 육동구를 맞추는 게 낫지 않나요? 배신자 빙하 시너지 때문에 지금 이걸 넣고 계신데 폭주로 올리면 주술사 시너지 유지되고 육동구를 가져갈 수 있는데 아니, 빙하 시너지를 쓰면서 버서커한테 약간 힘을 실어주겠다 어차피 몸빵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오 변이 좋아요. 이게 배신자다. 제가 깨말못이었네요. 배신자가 펭귄 연계에 넣어주면서 승리 챙겨가고 아 우리 춘덕님 잠깐만 어 소라기 한 장 어 잠깐만 삼성 아 이거 삼성을 못 만드는 게 삼성을 만들어서 덤이 올릴 게 없어요. 아, 안돼. 일단 허스카 남들 못 쓰게 해야 되니까 들고 가는 모습이고. 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상대는 쪼코님? 쪼코님 버스코 이성이에요?
그 와중에 소라게. 춘덕님은 8등으로 마무리합니다. 귀여워. 유빈님 어떤데? 유빈님 조금 철진한 4신 무정덱 하고 있는데 전쟁이신 삼성 요즘 경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나와준 모습이고 나무도 지금 삼성 되긴 하는데 드루이드 기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알을 그냥 그림한테 쓰는 모습이네요. 체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대는 상성이 안 좋은 자주술사대. 아 변이 됐어요. 이거 봐요. 이것 때문에 요즘에 신덱이 이제 거의 사장되지 않았나. 아 전쟁의 신 바닥코끼리 삼성 뭐냐구. 하하 너무 아쉽고. 그니까 물정신덱이나 뭐 육야수 태보덱 이런게 조금 아쉬운 점이 너무 원맨팀 덱들은 4주술한테 너무 취약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신나맨님은 9레벨에 30번 들고 있는데 아직 장로 1성? 장로가 폐허긴 한데 와 이거 좀 돌리고 싶을텐데 참네요? 다다음 난도에 레벨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허스카 뽑으신 분 있나요? 컴퓨터님 운영 깔끔하죠? 50원 유지하면서 계속 리롤 좋습니다. 상대 메이지 만나긴 했는데 해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지금 이 타이밍에 나무를 뚫을 수 있는 화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 진짜로 조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님들 조류 좋아요. 지금 조류하던 사람들이 뭐 다 동굴을 하고 있다 요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류 좋은데? 조류가 너프먹은 게 없는데 사람들이 다 지금 동굴의 그 뽕맛에 취해가지고 다 지금 동굴하고 있거든요? 어우 렉. 어우 나무 삼성 나왔어요. 나무 삼성 나왔고 육인님 입장에서는 육동굴만 좀 피하면 괜찮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아 신라맨님 이거 장로 2성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육동굴 지금 한 팀, 두 팀, 세 팀입니다. 세 팀 뭐 한 세 팀 정도는 패시브네. 크립은 뭐 용기사가 2성이기 때문에 무난히 잡는 모습이고요. 어? 서리비꾼요? 잠깐만 이거 9레벨에 6매 오용 가능하거든요? 이거 빼야지. 물정 빼야지. 물정 선생님 물정 빼야죠. 어 좋아요. 이러면은 9레벨에 조금 더 돌려서 장로 2성까지는 찾고 간다? 이게 오용이 돼도 결국에 장로가 2성인거랑 1성인거랑 큰 차이라. 아 근데 상대는 경쟁 메이지. 어? 이거 가겠는데요? 와 겨우 살았다. 와 이거는 돌려야 돼. 내가 보기엔 장로 2성 찍어야 돼 이건. 컴퓨터님이랑 유빈님이랑 싸웠는데 와 컴퓨터님 소라기 삼성 달달합니다. 달달해요. 믿고 있다고 젠장. 비쇼 우승자 예측 미션 컴퓨터님한테 걸었죠?
아, 장르가 안 나와. 안 나와요. 어, 나왔어. 어, 좋아요. 이러면 버틸만 해요. 지금 이성도 알차게 잘 붙였기 때문에 레벨업하고 물전까지만 넣어준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하지만 상대는 세계관 최강자 채호님 만나버리면서 바로 탈락하셨구요. 어? 잠깐만. 그림자 추격자 삼성 뭔데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변이 당한 건가? 뭐지? 변이 당한 거 같죠? 나무 삼성이 그림자 추격자 삼성으로 변이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또엉아님은 허스카를 뽑긴 했는데 아, 체력이 좀 아쉬워요. 지금 이빨 빠진 기물들도 좀 있고 DJ송님을 좀 많이 못 잡아드린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허스카 뽑았어요. 야, 다들 허스카 잘 뽑는구나. 유비님 만났는데 유비님 지금 어떻게 그래도 물정이 잘 피해 다니곤 있는데 이거 오 이거를 신대기? 잠깐만. 하지만 남은 게 허스카? 아 못 잡아요. 못 잡아. 체력 4 남습니다. 우리 또또왕아님은 쪼코님 만나셨는데 일단은 체력을 지키는 모습. 육동불 특이죠? 체력이 없을수록 강합니다. 1등인 채원님을 좀 잡아보자면 와 너무 쎄. 이게 메이지지. 솔직히 이게 메이지야. 이 맛에 메이지 하지. 전판도 그렇고 메이지가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덱 특 메이지한테 약한. 아 이거 잠깐만요 유미님 살 수 있나요? 일단 비단뱀은 있었어요. 비단뱀이 아니고 클로한드? 와 이걸 클로한드 빨로 이겨냅니다. 연승 끊었어요. 뭔가 최악체들끼리 남아갖고 옹기종기 싸우는게 보인다. 뭐야 이거 하늘 파괴자. 서리뷰권용 뭔데? 뭐지? 버그인가? 혹시 영혼창 템이 있나요? 영혼창 관련된 템이 아 없어. 여기서 마법의 지팡이도 먹어야 되고 부러진검도 먹어야 돼. 또똥아님은 템이 좀 아쉽고 어 컴퓨터님 체력이 좀 많이 달았네요. 쪼코님한테 지면서 컴퓨터님 같은 경우에는 템이 아직도 날개가 없어요. 아 이거 날개 없는 찐딱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암살자 할 때. 와 여기서도 안 나오고 믿을 건 돈의 뿐이야. 돈이 많으신데 레벨업 할만하죠? 할만하고 그림 넣어주면서 별빛이 삼성가 보고 계시고 혹시 DJ송님은 영혼창 뽑았나요? 아 여기도 영혼창이 없어요? 저번판은 그 동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혼창을 들고 있었는데 어? 소라기 변이? 소라기 변이? 아 공속 느려요? 버서커 너 내 공속이 되어라. 뭘로 변이 됐죠? 어? 검게? 아 검게 나쁘진 않은데 아 좋지. 어? 뭐야 또 변이? 풀핀했어요? 와 또 변이? 뭐야?
어, 많이 잡았다. 3탄면이. 어이, 개꿀잼인데? 보는 맛이 있네. 아, 이거 잡질 못하네, 오스카를. 야, 이거 다들 딸피로 오래 살아남는다. 유비님, 물정이 지금 두 장 남았는데, 와, 독점인데 안 나오네 하면서 욕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템 나쁘지 않아요. 지금 딱 물정한테 필요한 템 네 개 갖추고 있고, 나무 템 괜찮습니다. 메이지. 오, 잠깐만, 비단뱀을 몇 개를 만든 거야? 비단뱀 세 개 있어요, 클라운드 포함해서. 토코님 만났는데 물정 혹시 변이 되나요? 오, 잘 피하고 있어요. 아, 소라게 괜찮아. 아직 나무가, 어, 나무 아니네? 점순이 삼성 뭔데? 점순이 삼성 뭐냐고. 소라게가, 어, 잠깐만, 이 와중에 또또왕아님이 컴퓨터님한테 당하면서 탈락하셨고. 야, 이거 허스카를 못 잡아가지고 결국에 패배하네요. 유비님은 5등으로 마무리됩니다. 일단 네 분 진출 결정났죠. 채원님, DJ송님, 컴퓨터님, 초코님까지 네 분 준결승 올라갑니다. 피곤한가? 전기 충격요법을 써. 초코님이 지금, 어우, 템 나쁘지 않아요. 여의봉에다가 광기 가면 두 개에다가, 오, 와, 폭주 얼음 갑옷까지 꽤나 강력합니다. 컴퓨터님은 혹시 날그 돈에 받았나요? 하, 아직도 날그 없는 찐따. 이제 송님 상대로 버스코 잘라버리고. 아! 아, 광희여신 삼성이었는데, 오! 다시 변했어. 야, 그래도 별빛이면 괜찮지. 어, 많이 잡았는데요? 어, 광해의 여신 삼성 나왔을 때 순간 가뿐 쌓였는데, 이게 확실히 이런 원맨팀 덱들은 조금 불안해요. 뭘로 변이하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차이라서. 동굴이 메이지한테 약하진 않은데 그래도 좀 빡세지. 광신창이가 템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라. 어, 동굴 밀어줘. 여기는 광신창이가 변이 됐어요. 하지만 템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의봉 있는 쪽이 흡혈을 막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겠죠? 어? 변이? 이걸 배신자가 캐리한다고? 어? 아, 근데 제우스 됐어. 아! 오히려 변이당한 게 이득일지 몰라. 제우스 뭐냐고. 지금 알을 하나 들고 계신데 호스카 언제 나오냐 하면서 지금 기도 중이실 것 같아요. 컴퓨터님은 용병으로 파멸자 기용하셨고, 파멸자가 주술사를 한 방에 좀 보내줄 수가 있어가지고 기용을 하신 것 같은데, 언데드 시너지가 없어가지고 과연 그 딜이 나올까 의문입니다. 여기서라도 나와야 돼. 여기서라도 날그가 나와야 돼요. 제 행운 목걸이는 계속 킵하고 있거든요. 과연 여기서 날그. 먹을 수 있나요? 날그? 아, 룸망치? 몽둥이! 아! 지금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항상 하는 말 있죠. 무슨 무슨 게임 삭제하러 간다 하면서 욕하고 있을 텐데, 채원님도 와, 전쟁이신 2성까지 찍어주면서
메이지 좋죠? 좋아요. 뭐 어정도 있고 파멸자도 패오고. 와 드나 템 엄청 좋아요. 한 방에 정리 못해도 드나가 어느정도 정리해주는 모습 보여줄겁니다. 와 하지만 광신창이 이거 뭐야 갈키마우뽕 들고 있고요. 야 이거 1성은 잡아야지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 드나가 잡아주겠죠? 아 DJ 쏭님을 잡아내면서 체력 어? 컴퓨터님 쪼코님한테 11댐 맞으면서 탈락합니다. 아 미션 실패. 아 너무 아쉽고. 이번 판은 그래도 허스카 2성이 안 나오네. 양쪽 다 둘 다 R은 들고 있거든요. R보다 안 나오는 허스카. 당신은 도덕체. 와 이거 메이지가 약간 우승할 수 있나요? 허스카 2성만 안 나온다면 할만하거든요? 와 쪼코님 채원님한테 탈락하면서 DJ 똥님과 채원님 1대1 구도로 남습니다. 아 그리고 저 소리 죄송해요 근데 잠깐만. 아유 시끄러워야. 아우 양각 오지네. 밖에서 아버지가 물 쓰는 소리랑 밖에서 막 주차 삐삐거리는 소리랑 죄송합니다. 메이지가 확실히 좋긴 좋아요. 좋아요. 야 폭주 리프까지. 리프 제우스 주는 게 좋지 않나요? 대부분 제우스 주지 않나? 메이지 할 때? 아 허스카 템 좋긴 한데 영혼창 없는 거 너무 불편하고. 이거 못 잡아요. 드나가 없기 때문에. 좋아. 배에서 내려서 헤엄쳐서 돌아가. 깊은 바다는 사해양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DJ 송님은 약간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 내가 굳이 지금 이기는데 사해양 해야 되나? 약간 요런 생각. 채원님은 지금 4원데드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4원데드에 파멸자 넣는. 이게 4동굴 상대로 결국에 언데드 오용이 더 강력하거든요? 메이즈보다? 서류복권용 뭔데? 어? 둥궁? 어? 이거 다구리로 혹시 잡을 수 있나요? 하.. 안 될 것 같은데? 어? 버섯코 뭔데? 아 딜이 안 나와. 1성을 못 잡네. 1성을 못 잡아. 이거 허스카 2성 나오면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사기인 기물 있었나? 4원 파멸자 한 방에 다 죽는 거 생각 안 납니까? 님들 은신소라게가 허스카 이긴다 못 이긴다? 내가 보기엔 은신소라게가 허스카 이길 것 같은데? 님들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렇지 사기인 기물은 충분히 많았어. 어 잠깐만 이거 크립 못 잡나요? 잡지? 여기서 영혼창 나오면은 진짜 힘들어져요 채원님 입장에선. 야 이게 왜 이렇게 안 죽냐? 흡혈이 지금 미쳤어. 흡혈이 30%라 체력이 적어질수록 흡혈도 좋아지고. 영혼창 나왔나요? 아 영혼창 안 나왔어요? 멸리르까지. 야 이거 영혼창 안 나오는 거 진짜 DJ 송님은 너무 열받겠다. 너무 열받고
지금 파멸자까지 2성인데 4원데드로 전환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채원님은 지금 DJ송님이 딱히 해양을 넣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거? 잠깐만요. 야 이거 오코이성을 이걸 못 잡는다고? 맹독용 궁 쓰면 어? 공속 느려져요? 아 근데 드나가 먼저 녹아버리면서 와 이거 잠깐만 이거 와 야 그래도 야 2성도 아니고 1성인데 이걸 못 잡는다고? 그니까 클로안드라서 4원데드여도 못 잡는 게 그게 무슨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파멸자 2성으로 나머지를 정리를 하고 드나가 4원데드 받고 때려갖고 잡아야 돼요. 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 여기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 가시포시자 2성 뭔데? 지금 또르곤 채팅창에 계속 버그 노려봐요 제발 이러고 있는데 어차피 첫타 안 터지면은 안 터져. 머리 안 터져요. 여기다가 리프 넣어도 첫타에 안 터지면 끝이야. 4원데드로 전환해보는 게 어떨까? 이대로 가면 답 없거든? 그리고 어정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솔직히 이거 세일에 1성 넣는 것보다 어정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와 2성이 나왔네요. 2성이 나왔어. 제가 지금 채원님 필드로 보고 있었는데 2성이 나왔네요. 나 강님 이게 광신창이다. 솔직히 저번판 A조 같은 경우에는 그 동굴조 하시는 분들이 힘을 다 못 썼는데 왜 지금 다들 너도나도 동굴조를 하나 보여주는 경기인 것 같네요. 이로이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야 이건 못 잡아. 템 봐요. 방템도 있고 이거 드나가 이걸 못 잡아가지고 광신창이 매드무비. 다음 라운드가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죠. 진짜 템 레전드다. 여기서라도 영혼창이 나온다면? DJ송님 영혼창 아직 못 뽑았거든요? 어디갔어? 아 여기있구나. 영혼창 나오면 뭘 빼는 게 좋을까? 여기서? 뭐 빼기도 좀 애매하다. 아 잠깐만 이거 크립 못 잡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크립 못 잡는데? 아 이거 못 잡는데요? 내가 너를 기억하마. 아 이렇게 허무하게 크립 쌓는다고? 그럴 수 있지 뭐. B조 경기 광신창이 2성이 1등하면서 마무리됩니다. DJ송님이 1등을 하셨고요. 채원님이 오용으로 2등, 쪼코님이 3등, 컴퓨터님이 아슬하게 4등으로 이렇게 네 분 준결승 올라가고 그 밑으로는 이제 유비님, 토또엉아님, 신라면님, 김춘더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마무리가 좀 허무한데? 뭔가 마무리가 좀 허무했는데? 확실히 광신창이가 미쳤어. 템만 좀 받쳐주면은 아까 1성으로도 하드캐리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미친 괴물이에요. 미친 괴물.
이거지. 2성 찍으면 1등 해야지 그래도. 아무튼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